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8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1,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대구와 충남을 중심으로 7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 데 이어 사망자도 20명으로 크게 늘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연령층이었고 백신을 미접종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인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좀 고위험군들이 확진자로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사망하는 사례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4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중 사전 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67.2%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 하나를 맞게 됩니다.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예약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되고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서 주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이상 반응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어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이나 음주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일일 환자 발생보다는 중환자나 치명률을 중심으로 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제 전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